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입니다.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UNSW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그 앞에 멘트 하셨던 것처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어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 지역 마용성을 비롯해서 강남 4구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 비단 이 정부 들어서뿐만 아니라 파리 대책, 913 대책, 많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 과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는데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매주 목요일 저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철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철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그런 곳입니다.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대형병원 등의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아, 특히 로데오 거리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신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 있는 다양한 쇼핑 시설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아, 천호동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이라든가 광나루 한강공원 등 녹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주거로서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요, 개요정보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개요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교통일 텐데요. 5호선과 8호선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에서 아주 초역세권이죠.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현장이 있고요. 크기는 네,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11.43제곱미터 플러스 뭐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총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한 8평 정도 되는 자 20층 건물 중에 총 10층에 해당한 물건 오늘 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준공 연도는 2021년 10월이니까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까지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건물 특징 설명드리면요.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20층까지 총 176세대가 되어지는 대단위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주변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내부 시설 또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방 하나에 거실 겸 포함해서 있고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옵션 사항으로 보게 되면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의 기본적인 옵션 사항뿐만 아니라 비대하고 텔레비전까지 갖춰져 있는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이제 현장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천호동에 20층짜리 높은 건물이 신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도 오, 이거 괜찮구나 싶을 텐데요. 안에 들어가신다면 더 만족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도 그렇고 안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데도 있고 TV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오실 때 뭐 발발이 뭐 싸들고 오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요. 지금 건물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또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내가 실제로 이제 실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미래 가치를 다 바라볼 텐데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통.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적인 개념을 바라봤을 때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 헤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교통은요. 천호역은 이제 2호선 그 5호선과 8호선이 이제 그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종로나 용산이나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직접 도심권으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노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까지 세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요. 강남권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세권 되도록 역세권에 있는 현장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이나 용산은 다 일자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게다가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별내까지 이제 그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노선이 확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에 있는 인구까지 이 천호역 도심까지 도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이 현장을 이제 그 이제 소유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세입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 주변 인구가 이제 유입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있는데요. 현재에도 이그 천호 현장 그 강동구는요,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가 뭐그 서울시 최초로 그린벨트를 풀고 업무 단지가 조성 예정인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많은 기업들이 현재도 입점해 있고요. 주변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직주근접으로 세입자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현재도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일자리와 상업시설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도 숙원 사업이었던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천호 1구역 옛날에 집장촌이 있던 그런 장소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재도 많이들 이주를 한 상태고 2020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2023년까지는 그 주변에 총 이제 40층짜리 4개 동이 주상복합이 한 번에 들어서는 현장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아파트, 상업, 업무 시설도 착공을 해서 앞으로도 빠르게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주변에 이제 개선되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위치 참 좋습니다. 5호선과 8호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철호역이요. 겨우 걸어서 2분 거리라는 겁니다. 정말 가깝죠. 여기다가 8호선 별내선 이 연장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교통 호재 거리가 굉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을 딱 둘러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아, 여기라면 우리가 살만하겠다라는 겁니다. 인프라가 일단 잘돼 있으면서도 관공서들도 곳곳에 지금 다 있다는 말이죠. 구청, 뭐 경찰서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강조를 해주신 포인트가 있죠. 업무지구. 이 업무지구가 많다는 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굉장히 또큰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까지 살펴드렸는데, 자, 이걸 한대좀 묶어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투자 포인트는 어제 기사화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선정된 곳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포, 용산, 뭐 성동구, 그다음에 뭐 강남 4구 다 공통점은요. 한강 축을 이렇게 바라보고 끼고 있다는 걸 정점인데요. 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하고 매우 가까이 있어서 고층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원룸 뭐 이런 것들이 한강 조망이 나오는 것들은 흔치 않거든요. 이런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보다 그 강동구 자체가 더 좋아질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하고도 8호선으로 세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요. 2025년까지 잠실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지면 현재 거기에 코엑스의 3배 규모로 전시 컨벤션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몰려오는 수요들 또한 기대해 볼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통, 이 별내선 있죠. 그리고 일자리,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강에 대해서 이 프리미엄까지 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면 굉장히 또 마음에 쏙 드시겠죠. 가격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입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품을 좀만 팔면 다알수 있는 공개적인 정보기 때문에 다알수 있겠지만 가격은 주변에 있는 그 현장들과 비교를 해봐야지만 경쟁력 있는지 알수 있을 텐데요. 준비된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억 6백만 원입니다. 2억 6백만 원이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세가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면은 전세를 안고 소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고요. 아, 월세는요, 천에 70만 원까지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